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선정하신 내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청원 PB님은 오늘 새로운 기기의 등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최근에 뭐 새로운 기기가 등장한다라고 하시면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애플 유저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비전 프로가 곧 있으면 이번 주에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것이 실제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기계 등장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비전 프로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2월 2일부터 네. 이제 정식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각 나라마다 출시되는 일정은 다르긴 하지만 우선은 미국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판매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전 프로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렌즈, 카메라, 센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최첨단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전 프로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가 겉으로 보았을 때 두꺼운 면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애플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나 예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의 예상됐던 사전 판매 대수보다 지금 월등히 많이 사전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20만 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관련된 재화가 과연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파급력을 보일 것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재화의 성격인 거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들고 다니는 필수제의 역할을 하는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치제입니다. 이 사치제가 필수제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스마트폰만큼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 프로가 곧 출시에 이제 공개되고 판매되고 실제 이 사용자, 소비자들의 손에 눈에 씌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그걸 실제 사용하고 났더니 아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이 연관될 것이다라는 연관성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관련해서 그렇다면 비전 프로 관련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피비님은? 네, 오늘 오전부터 시세가 많이 나왔던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오늘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부각되는 게 있었는데 첫째로는 역시 앞서 이야기한 이 비전 프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업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이제 이러한 비전 프로 판매 그리고 애플향에 대한 모듈 검사 기기 장비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게 된다면 응당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올해 3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의 예상치를 월등히 넘는 수준의 판매까지 나타난다면 동사의 입장은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동사가 현재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진행했던 가운데 올해 수주 잔고는 대략 500억이 조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세방전지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 배터리 분야 이곳에서도 수주 잔고가 지금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더 다각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동종업계 대비 지금 낮은 수준의 PER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뭐 고영이라든지 뷰웍스,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에 대한 경쟁업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R이 대략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나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상대적인 리스크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러한 리스크의 낮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붙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오늘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 흐름을 한번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25%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우선 일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240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도 신고가가 이제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연봉을 네. 보게 되면은 결국 사상 최고가인 26,700원, 지금 기준으로 대략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10% 수준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슈가 강하게 붙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나온다면 그 이슈와 실적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래량 또한 오늘 너무나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늘 당장 시세가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풀 관련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긴 했는데 오늘 단발성으로 끝날 그런 이슈나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자. 비전 프로 관련된 이슈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뒷받침되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새로운 기기의 등장, 이 비전 프로의 등장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비전 프로 관련 수혜주 어떤 거 보세요? 일단 카메라 모듈을 갖고 와야 될지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될지 네.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컨텐츠 관련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이언트 스텝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S24로 이 기술의 변화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 대신에 이제 이 비전 프로를 또 앞세워서 애플도 또 기술의 이제 변화들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6월달, 7월달 사이에 XR 헤드셋을 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에 관련 컨텐츠를 좀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러한 기기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판매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기기를 써서 해야만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쵸.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흔히 부르는데 사실 이제 비전 프로 첫 번째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비전 프로를 가지고 어떠한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적은 수량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팔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술의 변화와 기술의 진도가 제가 이번에 시연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컨텐츠만 잘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 혹은 덱스터 뭐 MP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VFX라고 하죠. 이제 시각적 특수 효과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텐츠 제작 자체가 일단 이 수주 기반이 광고라든지 영상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서 과거에 엄청나게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물이 많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네.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타이트한 손절가로 좀 잡아서 목표가는 22,000원을 세우시고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오늘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좀 이야기 드렸지만 네. 사실 이제 같은 섹터 안에 해외 매출 비중을 조금 더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시점에서의 체크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이들 대다수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한 번 더 기억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기의 등장, 비전 프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뭐 장비 쪽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